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 하지만 오늘은 축구 중계로 외도 중인 야흐달입니다. 오늘의 스페셜한 영상은 체육선생님들의 캐논슛 대회 영상입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이 걸린 큰 규모의 대회로 포항중학교에서 개최되었고, 한 명의 여체육선생님과 두 명의 남자체육선생님이 한 팀으로 총 6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골대에 들어간 골의 속도 합계가 가장 높은 팀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장합니다. 에이조의 첫 번째 키커, 신라중 이강학 선생님입니다. 빨간 조끼 얘기를 모아서 슛! 아! 볼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자 매우 아쉬워하는 팀원들입니다. 두 번째 키커가 부담이 많겠는데요. 신흥중 김웅범 선생님의 차례입니다. 슛! 아! 안전빵을 선택했군요. 요즘 포켓몬빵이 대세라던데 안전빵이라니요. 두 명 합계 95점을 기록하고 세 번째 키커가 이름도 이쁜 우민지 선생님이 페널티 박스에 들어섭니다. 뭐 여 선생님이 킥할 힘이나 있겠나요? 우와, 이게 뭔가요? 아쉽게도 골대를 맞췄지만 발사각도 매우 좋았고 볼 스피드가 63km까지 나옵니다. 이야, 그리고 폼도 예술인데요? 한 명만 성공한 A조는 탈락이 거의 확정적이고 이제 B조의 차례입니다. 첫 번째 키커가 축구로 단련된 땅땅한 몸과 쫙 달라붙는 타이즈를 입은 이동민 선생님입니다. 이야, 강력한 슈팅에 110km가 나옵니다. 빠르게 센터에 집어넣으며 관객의 호응도도 높은 이동민 선생님입니다. 비조의 두 번째 키커는 축구인 냄새가 무신 나는 포항중 김희태 선생님입니다. 슛! 아! 102km의 강력한 슛이 골대를 벗어나고 머리를 쥐어 감싸는 포항중의 김희태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 키커는 안평중 권아름 선생님입니다. 인사이드로 안전하게 집어넣으며 65km를 기록하며 합계 175점으로 선두를 나서는 비조입니다. 아, 포항중 김희태 선생님이 실축이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오늘 대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두 명의 심사위원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C조는 여자 선생님이 먼저 준비를 하는데요. 신발끈을 질끈 묶는 거를 보니 강력한 캐논슈터인가 봅니다. 에어조단 모자에 나이키로 무장한 안강준 문소윤 선생님, 과연 결과는? 힌트! 아, 이게 뭔가요?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야, 신발끈을 그리 오래 묶으며 분량을 잡아주시더니 결국 측정 불가라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요, 과연? 아하, 47km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보단 빠르고 토끼보단 1km가 느린 47km가 나왔습니다. C조의 두 번째 키커는 딱 봐도 조기축구 공격수로 단련된 포항제철중 한상보 선생님입니다. 어우, 마스크 벗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데요. 어우, 109km의 캐논슛을 한가운데 꼽아버립니다. 두 명의 선생님이 성공했으니 이제 그냥 넣기만 해도 단번에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주최 측인 포항제철공업고 이광식 선생님이 세 번째 킥으로 준비합니다. 아, 이게 뭔가요? 엄지발가락에 걸려 볼을 띄우고 맙니다. 문소연 선생님도 47km가 나왔는데 그냥 인사이드로 집어넣지 그랬어요. 이제 어느덧 D조의 차례에 양남중 김정아 선생님이 첫 번째 킥으로 나옵니다. 아, 그 넓은 골대에 완전 구석탱이 집어넣는 집요함을 보여주며 65점을 넣는 양남중 김정아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 키커는 날렵해 보이는 후포중 김문현 선생님입니다. 슛! 아, 이번에도 구석탱이에 넣으려다 실패하고 맙니다. D조의 선생님들은 투석을 좋아하나봐요. D조의 선생님들은 투석을 좋아해. 죄송합니다. 1등을 하려면 111km가 나와야 D조의 175점을 이길 수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강구정보고의 허준 선생님의 차례입니다. 어, 혹시 그 허준 선생님 아니시겠죠? 슛! 아, 강력한 슛이 골대에 맞으며 실패하고 맙니다.
아가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인상 깊은 슛이었습니다. 이제 두 개 조만 남은 가운데 2조의 첫 번째 키커로 포카운터스 느낌이 나는 경주여고 김은현 선생님이 준비를 합니다. 아우 왠지 꽤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인사이드로 가볍게 밀어 넣었지만 포카운터스의 기운 탓인지 66km가 나오며 안정적인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키커는 경주여 정보고의 최두혁 선생님입니다. 이야 111km가 나옵니다. 아우 낮게 깔아차는 전략이 통했는데요. 두 명 합계 177점으로 비조의 175점을 넘기며 선두가 바뀝니다. 팀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최두혁 선생님. 세 번째 키커가 기본 점수만 나와도 1등은 확정이겠는데요. 문경주 권우민 선생님이 준비합니다. 이야 가볍게 찬 것 같은데 106km가 나왔습니다. 아우 283점이면 2조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해보나마나한 결과지만 F조 금성고 김성훈 선생님이 첫 번째 키커로 준비합니다. 슛! 아 98km에 나쁘지 않은 점수가 기록됩니다. 매우 좋아하는 F조 원인 금호고 전윤경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 키커는 문명중 조현준 선생님입니다. 야 이분도 나이키로 무작했네요. 땅볼로 깔아찼는데 와우 112km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좋아하는 금호고 전윤경 선생님입니다. 어우 이러면 210점으로 2조가 283점에 74km만 나오면 역전 우승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런데 여 선생님이 74km는 쉽진 않겠죠. 아 잠시 잊고 있었던 포항 스틸러스 선수분들이 다음 일정 때문에 인사를 하고 가야 한답니다. 사실 야구선수 빼고는 축구선수라고는 홍명보 차두리 손흥민 정도인데 다음번에는 포항 스틸러스 경기 직관하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저기 축구 경력이 14년인데 후방 10단인 줄만 앉았어서도 그냥 내가 아우 그런데 축구선수 보면 날렵하게 잘생길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트레이너 코치 선생님들도 들어가시네요. 다음에 봐요. 이제 기적의 74점이 필요한 상태에서 최대 가면 꼭 한 명씩 있는 둥글둥글한 귀여운 얼굴에 형남중 김희주 선생님이 준비를 합니다. 볼을 좀 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야 이게 뭔가요. 75km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발사각과 강력한 볼스피드 거기에 완벽한 자세로 총점 285가 나와 2조를 2점차로 제치고 F조가 우승합니다. 이야 형남중의 김희주 선생님 멋져부러. 쉬운 남자 선생님들이 모여 남은 힘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과 함께하는 축구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하고 잠시 외도 중인 사회 농구 클럽 챔피언십은 내일 바로 업로드되도록 터져가며 편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에 응원의 댓글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이요!